오늘 스타리그 시즌 3 이신영 김유진 선수의 물러설 수 없는 전투 패자전이 시작됩니다. 역대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신영 선수, 2015년도 세 차례의 만남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저력의 프로토스 김유진 선수는 테란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한 두 선수의 마지막 승부가 될 지금 경기 바로 펼쳐집니다. 자, 스매너스 스타리그 시즌 3 패자조 경기 이신영과 김유진, 이제 그 두 명의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아쉽게 패자조에 입성한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상대전적상에서는 전체 전적을 봤을 때 이신영 선수가 김유진 선수를 좀 앞서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는 한데, 모두 아쉬운 경기 풀세트 끝에 좀 패배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명 선수 모두 굉장히 출중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은 분명합니다만, 이제 패자조에서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해야 되는 그런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1세트 테라폼을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자조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테라폼 11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 이어서 김유진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아, 김유진 선수의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김준호 선수의 경기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 중에 특히 제가 김준호 선수를 자꾸 김유진 선수라고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네. 김유진 선수는 그 경기를 또 어떻게 지켜봤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클랜 홍보 이신영 선수를 응원하시는, 네. 네, 그런 분이신데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담겨져 있는, 네. 이런 홍보가 아닐까. 저분도 아마 저 클랜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일 거고 아마 재미를 좀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저 숫자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머릿속에다가 아차 그런 건 설명하면 안 되지 이런, 네.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석유를 풀어야 돼요.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네. 아, 갑자기 경기 내에서 이게 산유국이 되는 상황들이 잠깐 나오는데, 지금 장면은 이제 해외팬 한 이시겠죠? 해외팬 맞으시죠? 해외팬 한국 팬인가요? 네. 예. 해외 팬이신지, 네. 한국 팬이신지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네. 여하튼 뭐 팬이니까, 네. 네. 국내 팬분께서 야근 중에 몰래 보시다가, 예. 옷을 깔깔이, 네. 입은 것 같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엔 김유진 선수는 또 그냥 안 가네요. 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빌드 중에 하나를 꺼내들 수 있겠죠. 네. 자, 일단은 그래서 건설 로봇으로 보고 있는 이신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저 위치가 우범지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냥 길이거든요, 길. 네. 예. 물론 이제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길보다는 조금 먼 길이기는 하더라도 일단은 크게 이제 세 갈래 길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은 선택을 했는데, 자, 그 위쪽입니다. 초반에는 사실상 위를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네. 아,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새신으로 찌르고 있는 상황. 아주 극단적인 510 시작은 아니거든요. 네. 부유하게 시작한 세 번째 수정탑을 저 위치에 짓고 우주관문을 올린 거라서 평소보다 늦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유하기 때문에 올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또 이득을 보면은 그 평소보다 부유하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겠죠. 나는 뭐, 예. 김유진, 뭔가 가깝지 않은 지역이니까 오히려 안 걸리는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네. 아슬아슬한데요? 빌드가 진짜 좋습니다, 김유진 선수. 네. 풍부한 황물지대 지었고, 우와!
그러니까 연결지 타이밍이 진짜 빨라요. 예. 게다가 급구강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흔들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자원력으로 관문을 펑펑 돌려가면서 압박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신 정찰을 통해서 안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가 될 리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계산일까요? 아 안쪽으로 예언자 네. 들어왔는데요. 예, 근데 포탑까지 하나 일단은 건설을 해놓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풍부한 광물 지대를 지었다는 것은 저 예언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예언자가 지금 크게 뭔가 힘을 못 쓰고 뒤쪽으로 뺐거든요. 네. 일단은 포탑을 좋은 타이밍에 건설을 해놨고 입구 쪽에다가 벙커도 건설을 해놨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일반적이지 않다 싶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올 거다. 정면으로 오면은 벙커로 맞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오면은 이제 포탑으로 맞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상하죠. 아, 근데 왼쪽 하단을 안 봤죠? 네, 무엇보다 연결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 토스트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올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폭풍한 빌드 아니면 추가적인 그 공허 이후에 관문 올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해병이 나가는 거예요. 폭풍함이 나올까봐 일단 빈집을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훈 불곰 찍고 해병도 찍었습니다만 예언자도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채 뒤쪽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네. 뺄 수밖에 없는 게 연결체를 봐야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라도 연결체가 있길 바라면서 여섯 시적을 갔는데 또 없어요. 이게 여기 있는데요. 네. 이게 폭풍함이 오니까 이제 슬슬 가서 일꾼을 잡아보자인데 일꾼을 정말 많이 잡지 않는 이상 이건 수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남아있는 병력 대부분을 끌어당겨서 상대편 진영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앞마당이 없으면 자 일꾼의 동선을 보면 어느 쪽에 네. 분명히 무언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기는 할 텐데 네. 자 본진화 쪽을 일단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관문이 잔뜩 늘어났거든요 지금. 일단 모선하고 위쪽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자, 잡을 수 있죠? 5킬로도 부족해요. 한 네. 10킬 정도 내줘야 됩니다. 네. 일단은 금광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야 됩니다. 자 가까이 왔습니다. 일단 예언자 도착, 예언자 도착. 3킬, 4킬, 5킬, 5킬 6킬. 일단 있나요? 허리 돌리고. 자 예언자라도 잡아내요. 네. 일단 잡았고 6킬에서 먹었습니다. 6킬. 네,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정확한 체제를 봤네요. 네 이제 봤어요. 아래쪽에 분명히 내려갔는데 하나도 연결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폭풍함 빌드 아니면은 분명히 금광일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거고 멀티를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뭔가 견제를 해서 깨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선이 나올 때까지 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추적자를 다수 확보한 채 중앙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길목을 또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비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예언잔기를 잡은 것은 언덕시야 차단 전멸이 안 되죠. 거기다가 멀티도 확인했죠. 오. 이 병력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급습. 예, 뒤로 돌아가서 예 만나는 건물 깨고 그다음에 광물 뒤에서 자. 견제하겠다라는 건데 불곰 먼저. 네. 자 일단 앞쪽으로 빠져나왔는데 얘 아하 일단은 아 스쿨 사이. 네 순식간에 시야가 사라지면서 모서내기 컨트롤이 안 돼서 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엉키는데요 지금. 자 일부를 일꾼 잡으러 갔죠. 아 네. 이거 이신영의 선택. 예 원래는 이제 첫 번째 테란의 명령이 이동했던 동선은 이 광물 뒤에서 견제하려는 동선이었었는데 네. 예 중간에서 허리를 자르려던 프로토스의 병력과 만나서 모서내기를 잡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꾼이 많이 잡혀서 저 병력은 다 잡아내야 됩니다 김유진. 네 어우 숨었어요. 못 봤죠? 예, 왼쪽으로 전면을 탔는데 병력이 사라졌으니까 아하! 수프레 속에 숨기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전면은 이 병력을 수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야 되는 전면입니다. 네 자, 그게 아래쪽으로 돌아와서 병력들을 완전히 뒤로 돌리면서 시간을 꽤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벌었어요, 이신영. 네 자, 그러면서 군수공장도 이제 완성이 됐고 남아있는 병력들을 다시 한번 찔러 넣으면서 현재 상황까지 체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의료선이 뜬다는 것은 본진과 자신의 풍부한 광물지대 쪽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뜻하고 네. 다른 테크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테란의 병력이 길이 많으니까 어디로 또 돌리는지 모르거든요.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길을 잃은 거죠. 네. 자, 그리고 모선액도 이제 다시 한번 충원됐고요. 그다음에 의료선이 한 개라도 이제 풍부한 광물지대 뒤쪽에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일꾼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견제를 당하기 전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김유진 선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충격단 업그레이드가 이제 잠시 끝이 나고 의료선도 이제 조금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진 업그레이드는 지금 거의 찍었고요. 이럴 때는 수정탑을 지으려면 본진 쪽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료선을 날릴 만한 위치에 지어야 돼요. 네. 자 걸렸죠? 한 번에 보고 빼죠.
목적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판단. 예. 수정탑에 일단은 걸렸기 때문에 들어올까봐 예, 되돌아온 판단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처음 의료선이 자신의 본진으로 바로 날아왔으면 굉장히 막기 어려웠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을 잘 벌었고요. 네. 그리고 풍광광물지를 돌려가면서 안마당 트리플까지 재련소 건설하고 업그레이드 누른 다음에 돌진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안마당까지 돌리려는 이런 상황인데 최소한 안마당 쪽의 연결체가 완성될 때까지는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지뢰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뢰의 의외성에 좀 기대해야 되는 네. 현재까지는 약간씩 상대방 김유진의 그 분위기에 좀 끌려가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예, 지뢰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자원줄 하나를 마비시켜놓고 그 다음에 의뢰선의 탄병력은 상대방 본진이라든가 이런 쪽을 찔러도 되고요. 그리고 병력이 엇갈렸는데요, 지금은. 수비할 동선이 너무 나오죠? 길어서 네. 일단 본진 쪽으로 올까봐 빠진 건데 이게 파수기가 그다지 많지 않고 돌진이 끝나기 전이라서 컨트롤에서 빠진답니다. 네. 자, 충분히 치고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스플 속으로 한번 당겨주죠. 네. 아, 돌진 끝나기 전에 절묘하게 빠져나갔네요. 네. 자, 전면 쿨 돌아올 수 있죠? 자, 뒤쪽으로 전면은 빠집니다. 예, 아, 뒤에 있는 돌진이... 속병력엔 지뢰가 있는데 지뢰 못 봤나요? 못 봤으면 못 봤으면 못 봤으면 못 봤으면! 아, 앞쪽으로 오다가 일단 데미지를 깊게 들어갑니다. 네, 방전사는 이제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만 끝까지 상대방을 때려서 집어넣어야지만 안마라 쪽에 있는 연결체가 조금이라도 자원 수급을 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더 되고 조합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추격해가면서 상대방을 집안에 돌려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걷어낸 바로 그 지역으로 빠르게 나갔는데요. 네, 저걸 탐수정이 봤나요, 방금? 본 듯 보이죠? 아슬아슬하게. 네, 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수배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김유진이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싫어서 경기를 끝내려고 승부를 본 거거든요. 근데 지뢰에 취약한 조합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다시 입구 지역에 있는 지역이 다시 한번 또 지뢰가 또 포함된 병력들이 있고요. 자, 꿀광이 돌아가도 지금은 재미없습니다, 김유진. 지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6시 방향. 그리고 여기에 소환되고 있는 수정탑을 일단 제거. 예, 재미가 있으려면 관측선을 통해서 지뢰, 그러니까 지뢰를 포함한 병력에 최소한 지금은 전진 못하게끔 만들고. 자, 역대박 안 나와요. 아, 일단은 여기 역장을 한번 막고 예. 위쪽에 덤불 파괴. 하지만 다 넘어왔어요. 다. 네, 넘어올 건 다 넘어왔습니다. 네, 바위를 굴렸습니다만 진짜 다 넘어왔네요. 진짜 이신영입니다. 아, 처음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었겠지만 해병을 돌렸던 그게 일꾼 6-7기와 예언자를 잡아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체제를 확실하게 파악한 것, 이게 바로 이 시장의 승리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었던 사신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공격이 오던 간에 내가 막을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놨던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혀 배제하지 않고 포탑도 충실히 세우고 입구 쪽도 수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술적인 전략으로 시간을 벌면서 뭔가 자원을 수급하려던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이런 양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